이렇게 온갖 삽질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형광펜 집에 20종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카테고리에 이번 주 할 일을 떠올린 걸 쓰고 지켰나 안 지켰나를 그냥 표기하면서 시간도 그 목표별로 얼만큼 투자했는지를 보고 있다. 저는 EWPT라는 기준으로 피드백을 해요. 약간 치트키로 쓰는 거예요. 나를 다루는 법. 완전 아코디언이거든요. 이것이 그룹장이다. 그 하루 동안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좋았거나 나빴거나 그 감정이 발생하게 된 일들. 그 하나만 이 다이어리에 충분히 기록하셔도 나의 맞아요, 역사가 맞아요.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나를 알아가는 중요한 건 다시 써야 되겠다는 마음. 요 날비였으면 요 날에 이렇게라도 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서비스 기획을 주로 맡고 있지만 사실 이런저런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 혜진 매니저입니다. 와. 저는 MBTI로 따지면 J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완전 P성향에 강해서 진짜요? 네! 저만의 규율이 있고 그거는 좀 지키고 싶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엄청난 자유를 추구하는 규율과 자유가 공존하는 제 다이어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데 일단 위클리 쓰는 법부터 저의 노하우를 공유 드리면 네. 원래는 저도 위클리 쓰는 법을 몰라서 투두리스트처럼 쓰고 한 거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는 좀 카테고리화를 좀 해봤고 그 카테고리화 때 인풋 아웃풋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해보고 그 숫자는 이제 시간인가요? 제가 기획을 주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기획을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한지 그다음에 유익한지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모습으로 보이면 내가 하루가 뿌듯할까? 일주일이 뿌듯할까? 이런 거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얘는 숫자를 강조한 형태로 한번 써본 거예요. 이걸 물어봐 주시더니 감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테고리화가 핵심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명색이 PDS인데 시간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할 일을 쓰고 이번에는 목표 시간을 써봤어요. 목표 시간이고 실제 지킨 시간도 이렇게 비교해서 써본 거고 이 네. 시간 내에 수행하겠다라는 맞아요, 예상 목표 맞아요. 시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목표 시간이고 여기에 그만큼 실제로 이뤘는지를 바로 표현한 거죠. 말씀드렸죠. 그 시각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걸로 내 시각에 자극이 주는가 이런 걸 계속 테스트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게 뭐냐면 사실 별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은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네. 요 다른 다이어리 있는데 요 계획이 일단 제 실제 계획과 약간 참고해서 만든 계획인데 계획 카테고리가 세 개잖아요. 네. 네. 저의 1년 목표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세 개로 지어진다면 그냥 이거에 대한 색칠을 이렇게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짓고 이거를 위해서 이번 주에 할 일을 적는 게 가장 뭐라고 했죠 제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맞아요. 이게 가장 네. 지속 가능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J형이신 분들은 맞겠지만 저는 J반 P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목표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걸 유지하면서 쓰니까 그래도 목표 상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좋았어요. 이 확실히 퓨처 셀프의 그 우선순위 세 가지 정해놓고 그 이제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는 저희 그때 단톡방 챌린지랑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 퓨처 셀프 네. 안 보고 그걸 짠 거였거든요. 진짜? 그 언박싱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퓨처 셀프랑 마침 또 이렇게 콜라보가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큰 그림 그린 것처럼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클리 피드백을 주로 어떻게 했냐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매처럼 이렇게 시간 중심으로 크게 재기록하는 방식도 해봤고 목표 시간 써놓고 실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렇게 바 표현도 해보고 만족도에 대한 이런 시각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시각화 딱 봤을 때 뭘 느껴지느냐 막 이런 거에 집착해서 해봤는데 역시나 지속 가능하게 쓰기에는 좀 힘들었다 라는 생각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래도 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이 목표별로 그래도 월화수목금토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그 시간 더해가지고 목표별로 시간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요 정도는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약간은 고민 중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기록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
시각화도 자료를 만들고자 이거 데이터 모으는 김에 스프레드에 넣어서 시각화를 하자 해서 시각화를 했었는데 얘도 지속 가능성이 걸렸던 거예요. 매주 한 시간 정도는 앉아서 이번 주 데이터를 넣고 있어야 되고 근데 욕심이 그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 루틴을 만들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멈췄고 그러면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각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차별로 합산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면은 또 자극이 올까 했는데 어느 정도는 오는데 어느 정도는 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각화에 대한 집착을 요즘에 버렸어요. 왜냐? 이 시각화는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으로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조금 하려고 하는데 맨날 다른 걸 치여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각화가 그냥 힘만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또 쫓기게 되고. 맞아요. 진짜.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화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잘 써야 되고 좀 전략적으로 써야겠는 거예요. 아까 성희 PD님이 해주신 것처럼 정말 딱 해당 목표에만 쓴다든가 정말 자극이 잘 오게.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니까 시각화는 일단락이 되었다. 포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체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 목표 카테고리에 이번 주 할 일을 떠올린 걸 쓰고 지켰나 안 지켰나를 그냥 표기하면서 시간도 그 목표별로 얼만큼 투자했는지를 보고 있다. 이 정도의 패턴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원래 이게 업무와 제 개인적인 목표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목표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업무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면 이렇게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과 제 목표를 분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면 분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세 개 카테고리에 일이라는 걸 구분해서 다시 네 개 카테고리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 절제가 목표가 되는 분야고 이 나머지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방향이 다르니까 따로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저처럼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측정하고 싶었던 분들은 일과 다른 목표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뭘 분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다. 저는 PDS 쪽에서도 되게 변천사가 많았는데 일단은 그냥 이게 좀 노멀한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플랜은 이렇게 예쁘게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저는 플랜에도 제약을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하루 시작할 때 해야 될 일들을 좀 쓰는 편이기는 하고 시간은 해당되는 시간대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저는 좀 그러려고 하긴 합니다. 네네. 그래야 좀 하루를 좀 장악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예상이 맨날 틀리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조금 잡아놔야 메타인지 올라가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내가 예상한 거 계속 틀려야 그 메타인지가 올라가니까 계속 예상하는 거예요. 틀릴 거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는 좀 예쁘게 쓰고 싶은 것 중에서 시각화 자꾸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예쁘게 쓰고 싶어서 자주 하는 일들은 이렇게 이모티콘화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전화, 이거 밥, 이거는 집안일, 이거 전화, 잠 하고 이제 이런 숫자를 매겨가지고 여기 숫자를 그대로 써서 좀 깔끔해지는 걸 목표로 했어요. 네, 이 당시에는요. 네, 그래서 이거 플랜도는 그 정도고 그리고 제가 딴 데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 색깔이 카테고리 색이 적으니까 여기가 더 깔끔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색상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색상이 한때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안 예뻐 예쁘지 않아 안 돼. 펜과 형광펜 색깔을 일치시킨다. 조화가 중요해요. 조화가 중요하고 약간 디테일이지만 여기 잘 안 비치거든요. 이게 좀 안 비쳐요. 안 비치면서 약간 여백이 적은 친구로 저는 골랐어요.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저 다이소 이 친구들인데 좋았던 점 이거 하나 칸이 6mm인데 5mm짜리라서 좀 꽉 차 보이고 연하고 조합들이 좋아가지고 자극이 없이 예쁩니다. 파스텔 톤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비칩니다. 제가 그 형광펜 집에 20종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미친 사람 같아요. 네, 그렇고 사실 여기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등장합니다. 사실 이거 다 그냥 부수적인 거 이것대로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 PDS가 왜 존재할까?
저는 그게 메타인지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스케줄링과 목표 관리 이것도 되긴 되지만 메타인지가 좀 최고의 효용이 있겠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이 플랜 칸이 두 칸만큼 1:1로 배치되어 있는 다이어리가 저는 못 봤거든요. 있겠지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틀리지만 계속 약간 이렇게 시간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고. 네. 근데 거기서 C를 할 때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막 X, O 막 이런 게 표시가 있죠. 예. 네. 이게 오늘의 피드백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그라미 1이면 이 동그라미 1 이렇게 갖고 와서 일기를 쓰거든요. 동그라미 10이면 동그라미 12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XO가 뭐냐면 만족했던 순간과 불만족했던 순간에 대한 XO를 하는데 하루가 끝나고든 사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도 쓰거든요. 네. 몰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 날 잡고 아 근데 계획은 좀 세우려는 편이고 실제 둘을 책칠하고 C를 하는 거는 좀 몰아서 할 때도 있어요. 좀 웃기겠지만. 아, 그 해당되는 시간대에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이거를 이제 C에 이제 그 반영을 하는 게 오, 좀 와닿네요. 일단은 이게 이거를 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피드백을 할 때 다양한 요소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EWPT라는 기준으로 피드백을 해요. E는 환경, environment, W는 work, 일의 종류와 난이도. 네네. 그거에 따라서 내 만족도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P는 people, 어떤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T는 이제 tool, 어떤 도구로 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생각했는 게 아니라 디자인 유얼 라이프라는 책에 나오는 기준에서 많이 갖고 온 건데 그걸로 내 만족도를 분석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 전에 시간대가 혹시 연관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인지 아닌지 또 분석이 추가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EWPT, T죠 사실은. 네. 타임까지.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를 분석했는데 그걸 막 다 쓰고 있으면 어려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떠올랐던 나의 저의 노하우를 계속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 엄청 좋은 게 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획이 안 풀릴 때는 PC를 떠나야 된다가 이게 집이거든요. 제가 잘못 썼는데 기획이 안 풀릴 때는 집을 떠나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PPT 플로우 수정 태블릿으로 하니까 해결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태블릿으로 기획할 때 나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아, 도구를? 네네네. 태블릿으로 기획을 카페에서 할 때. 그때 저의 조합이 정말 좋다라는 거를 맞아. 이걸 만족도를 표기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니까 저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저 그 약간 치트키로 쓰는 거예요. 나를 다루는 법.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사소한 건데 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요일날 회의를 풀로 하잖아요. 그쵸. 전날 회의 준비를 밤늦게까지 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회의 준비를 더 많이 해놓는 게 일찍 자서 회의에 몰입하기보다는 준비한 게 많으면 가서 더 맞아요. 몰입하게 되니까 오히려 월요일은 늦게까지 하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화요일 제가 업무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저희 막 8시, 9시 집에 가잖아요. 네, 그때 집에 와서 청소를 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알게 돼서 저는 이 방식을 10월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확히 나에 대해 그 기준을 피드백하는 거를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나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극단적으로 저는 이번에는 시각화 포기하고 이것만 남겨볼까 해가지고 막 예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막 숫자 이렇게 쓱 가져오지 말고 갖고 와가지고 이때 뭘 느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써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각화 원래 이거 없었거든요. 색칠도. 근데 이거 촬영한다 그래서 칠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극단적으로 좀 심플하게 가보려고 노력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화요일이니까 너무 뻔해서 안 썼고요. 이때는 이때랑 이때는 알죠? 너무 바빠서 못 써요. 그래서 포기했던 날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 근데 이게 질문이 이게 맨진 다이어리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금 저 경계가 이렇게 생기시고 있는 거 맞아요.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혹시 지금 현재 깨어있는 시간을 혹시 표현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것도 정말 전략인데 이 어쨌든 색을 하나 더 쓰면은 그만큼 색칠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색을 잠을 표현할 때 밝은 색을 쓰기가 어려워서 약간 어둡거나 연한 거나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완성도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이용하자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이렇게 볼드로 칠했을 때 이제 깨어있다라는 느낌이 또 들잖아요. 이 볼드라는 느낌이 그것도 좀 간직할 수 있었고 여백의 미를 살리는 여백의 미도 좀 있고 여기를 본다면 이렇게 내가 이 시간대로 일어난 시간에 대한 좀 그런 거는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언제 일어났고 언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좀, 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만의 규칙이 명확한데 굉장히 불규칙하게 살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제이반, 피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후라이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플랜이 큰 만큼 계획을 틀리지만 계속 이렇게 시간대별로 좀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피드백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EWPT에서 그 T가 이 앞뒤 시간도 있지만 사실 플랜과 얼만큼의 괴리가 있는지도 그 T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그래도 좀 하루를 세워보시는 게 아무래도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저는 꾸준히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 있는데요. 왜 쓰는지 이유를 찾고 쓰시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온갖 삽질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다이어리라는 게 일상이란 게 이제 원래 정말 그냥 일상을 기록하려고 다이어리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좀 근본적인 네, 근본적인 이유에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정말 오래 쓰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그 과정에서 또 PDS 쓰는 즐거움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매니저님이 또 충분히 그 즐거움을 이렇게 중간에 누리시면서 다이어리 쓰는 방식을 계속 이렇게 변화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이 과정이 있었기에 네. 저도 저만의 좋은 그게 생긴 거기는 한데 어쨌든 과정을 즐기십시오. 과정을 즐기면 되긴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상스퀘어에서 PDS 다이어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윤수은 매니저입니다.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형 인간이 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핀데 단톡방을 통해 만들어진 거죠? 제이로? 네, 맞습니다. 다이어리를 일단 끝까지 쓰는 것도 사실 이 PDS를 만나면서 처음이었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완전 아코디언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열심히 쓴 거기 약간 정말 세월의 흔적과 네. 나의 손때가 네. 묻은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걸 상징하는 게 있나요? 단톡방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 보고 또 거기서 이제 나하고 맞는 부분을 찾고 저희 또 단톡방이 또 이제 2023년도에는 83개가 운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몇 개였죠? 10개였습니다. 아, 10개였다가 지금 네, 8배가 거의 되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 단톡방을 쓰면 저희 노하우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뭐가 좀 많죠, 여러분? 와글와글. 네, 와글와글한데 저는 먼저 이제 일요일에 다음 주에 예정된 일과를 해당 요일과 시간대를 찾아서 위클리 이렇게 먼저 써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톡방 관련된 업무, 이렇게 백업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미리 요 해당되는 시간대에 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가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일정을 네, 하나 네. 적고 시작하는 네, 거죠? 네, 일정 하나 고정된 시간. 네, 시간이 고정돼 있고 마감이 고정된 시간은 이렇게 미리 써놓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오전 9시를 경계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제가 또 뒤로 갈수록 네, 이제 10시 사이에 이렇게 또 선을 그어놓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후 7시하고 8시 사이에 그어놓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제 저녁 업무에 대한 못찾아 네, 구분선을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위쪽은 이제 수면 시간, 그 다음에 기상 및 업무 준비 시간을 라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 이제 업무 시간, 그리고 이거는 업무 이제 이후의 시간을 이제 구분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놓는 이유는 이제 무한 업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데요. 이제 저희가 또 아무리 재택근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쌓인 어떤 피로도가 있을 거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제 그게 상관이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제가 좀 붙잡고 있는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빨리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 정도 여기다 싶으면 이렇게 또 일상 여가나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엔 잠을 늦게 자게 되고 이게 또 결국에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리에 미리 시간 구분선을 그어놓고 스스로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라고 일단락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약간 넛지를 주는 거네, 이 선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 구분선을 지어놓으니까
업무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업무를 우선으로 고려할까라는 거를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약간 좀 변동이 생긴 이유는 원래는 이제 9시부터 이제 그어놨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업무 이제 순서대로 일을 하는 시간의 시작은 10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0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늦춰가지고 네, 7시, 6시하고 7시 사이 이렇게 종료의 선을 이제 긋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네. 나에게 맞는 또 시간 패턴을 찾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찾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실시간으로 하진 않고요. 저는 밤 9시 이후에 네, 하루를 회고하며 다 생각난 순서대로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시간을 이제 주로 좀 역순으로 쓰는 타입인데 예를 들자면 그 전날 이제 요게 오늘 12월 21일이었죠 어제가. 네, 그래서 이제 PDS 이제 다이어리 이제 연말 결산 중반상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PDS 다이어리 정리를 하잖아요. 다이어리 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시간으로부터 이제 거슬러서 시간에 올라가서 이제 둘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끝나고 다이어리가 그 9시 10시쯤 다이어리 쓸 때 네. 거슬러서 이렇게 네. 둘을 한 번에 몰아서. 네, 그렇죠. 오, 네, 좋은 노하우네요. 네, 그래서 직전에 했던 거는 다 기억 나니까 또 네, 네. 7시 반부터 이제 모였고 준비했고 뒷정리까지 한 시간. 그다음에 이제 밥 먹었던 시간, 업무를 봤던 시간, 그다음에 뭐 점심 시간, 뭐 휴식 시간,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오전 업무 시간, 그다음에 뭐 필수로 이제 마감 정해진 업무,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제 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죠. 일했던 시간.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두 실시간으로 못 쓰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네.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자기 전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금 뭐 했는지부터 둘을 채워가면은 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매 방식에 되게 좋았던 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빈 곳을 최대한 안 두시는 방식으로 쓰고 계시니까 하루에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아, 원래 약간 좀 네. 정직하게 하거나 너무 막 약간 딱딱딱딱딱 쓰다 보면은 아 약간 빈 시간 보이고 다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 쓰시는 분들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자효능감에 좋을 것 같다? 자기 만족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막 몇 시 몇 분부터 시작해서 몇 시 몇 분에 끝났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일단 다이어리 기록을 오래 유지하려면은 어쨌든 이 기록이 편하고 그 하루 동안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있었거나 어떤 뭐 좋았거나 나빴거나 그럼 그 감정이 발생하게 된 일들 그 하나만 이 다이어리에 충분히 기록하셔도 그래도 그게 충분히 어떤 나의 어떤 맞아요, 역사가 맞아요.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나를 알아가는 저랑 진짜 비슷해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하루 동안 내 감정을 지배했던 어떤 특정한 상황 뭐 일이 있었던 시간대를 이제 두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그 시간에다가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솔직한 내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남겨놓으시면은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두가 또 이렇게 그냥 뭐 평범하거나 그냥 평이하다 생각하면 그건 먼저 실어 먼저 쓰고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제 시카는 단톡방에서 배운 거라서 말씀드리자면 GPT 또 제가 좋아했던 날들이 이렇게 바로 나왔는데 예, G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 중에 완료했던 거 하기로 한 정해진 일과 중에 끝을 낸 거 제가 좀 잘 했다고 생각한 어떤 행동들 뭐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뭐 회의나 뭐 어떤 데서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했던 행동들 뭐 이제 운동을 했다거나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쏟았다거나 했던 부분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B는 시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서나 운동이나 어떤 자기 개발 활동들 이런 일들을 이제 어떻게든 해야지 했는지 잘 못했을 때 하루 중에 이제 또 아쉬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오늘 중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계획상 네, 막상 끝내지 못했을 때에 대한 아쉬움을 B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bad 네, 그렇죠? 그다음에 G랑 B는 예, 가끔씩 안 써도 어떻게든 쓰는 게 바로 이제 땡크 감사 일기인데요. 네, 팀 우리한테 MBTI 팀은 아니고 T 예, 감사 일기 땡크를 쓰는데 하루 중 이제 감사했던 일 감사 일기는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다섯 개를 쓰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감사 부분은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뭐 아침에 이제 안부 문자 보내주는 뭐 어머니께 감사한다든지 걷기 좋은 날씨에도 감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한 것
때 정신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일기를 어떻게든 써야지 생각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긍정적인 상황, 이게 좀 낯설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것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고 이것이 또 숙달되면 이제는 완전히 또 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감사 일기를 써야 될 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힘들었던 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좀 재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식한 또 적당합니다. 이게 또 예전에 이제 중반상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식한이 작아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왜요? 아니, 너무 길면은 좀 구구절절 적게 될 것 같으니까 참신한 관점이네요. 네, 하루의 어떤 일들 중에 정말 진짜로 핵심만 남겨놓고 적을 수 있는 이 공간의 은은한 제약도 은은한 제약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은은한 제약도 꽤 도움이 된다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GBT 방식으로 쓰셨어요? GBT 방식을 쓰게 된 거는 이제 2022년도에 다이어리인데 재테크 1그룹 방에서 이제 제안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줄 일기라고 해서 실천, 감사, 칭찬, 반성 뭐 이렇게 또 한 줄씩 이렇게 썼었어요. 밝음지수까지 그러니까 네, 기분 밝음지수까지 썼다가 그 다음에 또 저희 또 상상 스퀘어에서 나온 명저 중에 명저인 내가 그 유연함의 힘 225페이지에 나오는 무슨 경쟁이에요? 네. AEIOUY의 기법을 잠시 좀 쓴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요 약자 요 뭐 풀 그거는 여기 자막으로 이제 우리 미디어 팀 PD님께서 짠 상세하게 안내해 주실 테니 혹시 몰라서 네. 그러신 거 아니죠? A, 절제. 나를 위한 어떤 무엇을 절제했는가? 뭐 예를 들면 나쁜 습관 같은 거겠죠. 탄산음료를 덜 먹는다거나 뭐 배달 음식을 안 먹었다거나 나를 위해서 절제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운동 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I는 나. 나를 위한 행동들, 나를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행동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O는 other, 네,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U는 unexpected라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는 거고요. Y는 yes, 뭐 깨달음, 뭐 성찰, 통찰의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또 살다가 일상에서 이제 그때 그 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니저님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AEIOUY를 적으면서 역시 이제 yes라고 말했던 y가 제일 목소리에서 느껴지네요. 네. yes. 긍정의 힘을 좀 이렇게 뿜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쓰면서 네, 그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언제나 전 그랬듯이 감사는 언제나 디폴트로 언제 계속 쭉 이어서 써왔다는 거. 그러면 어쩌다가 굿배드 땡큐만 쓰게 되었는가 네.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너무 많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A, E, I, O, U, Y 벌써 6개잖아요. 근데 이거 6가지 카테고리를 언제 다 하나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절제하는 부분, 운동하는 부분, 그리고 깨달으면 통찰의 순간 이런 것들이 늘 항상 일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실패하기가 좀 많이 높은 것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못했다 못했다 또 적고 적으면서 빈칸되고 이러니까 네, 빈칸되고 네, 뭔가 좀 계속 쓰면서 이렇게 좌절감이 계속 생기니까 그냥 이제 간단하게 good, bad, thank로 근데 이거 보고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일반적으로 좋은 점, 나쁜 점, 뭐 감사한 점 이런 거는 많이 쓰는 패턴인데 오늘 절제한 거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뭘 했는지 오늘 예상치 못한 일들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내 상황 파악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리고 평소에 크고 작은 절제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또 나에 대해 되게 대견한 감사함을 연결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 양식 그대로 안 쓰더라도 여기 있는 거 몇 개만 키워드로 갖고 와서 쓰셔도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보고 싶어졌어요. 여섯 개는 다 못하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뭐 GBT, 뭐 AEIOUY 뭐 이렇게 묶어서 뭐 복합적으로 쓰셔도 네,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C칸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2년 동안 이제 PDS 다이어리 쓰면서 이제 느낀 거는 그냥 완벽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쓰자. 네. 그냥 이렇게 하루를 기록하자. 오늘 내가 뭘 했고 뭘 느꼈고 내일은 뭘 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나만의 방식도 찾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여백이 있어서 좋아요. 예, 네. 안 못 쓰시면 못 쓰는 대로 놔두면 돼. 그렇습니다. 여기 막 하루 이렇게 통통 비어 있잖아요. 오늘 또 새삼스럽게 이제 2023년도에 네. 그냥 이렇게 퉁쳤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퉁쳐도 괜찮다. 어떻게? 아, 이것도 귀엽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안 쓴 날도 꾸준히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네, 그렇죠. 중요한 건 다시 써야 되겠다는 마음. 요날 비었으면 요날에 이렇게라도 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네, 라는 거를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